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원이 아니고 아이가 맞춰져. 이게 동사 있고 그리고 I offer to give you one of three prizes. 이게 이 문장의 보충어로서 절이와 있습니다. 보충어이고 절이고 그죠? 절에서 절 내부의 주어 보충어이고 예절 속에서 주어 동사 또 보충으로서 또 절이 와 있습니다. 그만큼이 또 절이죠. 이렇게 되죠. 접속사와 주어를 대신하는 것이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밑에다가 좀 적어볼까요? 그냥 그러니까 V가 있고 그다음에 보충어 그리고 절입니다. 이 절이 주어는 I, 동사 V이고 또다시 보충으로서 또 절이 와 있죠. 그죠? 이 절의 접속사와 주어 자체가 생략되어 있고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동사는 give. 그리고 동사의 보충으로서 명사구. 하나의 명사구가 있고 보충어. MP 또 MP. MP가 두개 나란히 있는 거예요. 첫 번째 MP는 you, 두 번째 MP는 one of three prizes 되겠죠.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합치는 게 낫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합쳐서 중간에 두고, 마찬가지에 합쳐서 중간에 두고, 이런 구조죠. 그리고 이걸 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주어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접속사도 안 보이고 주어도 안 보이는데 이 주어, 이 블럭 자체가 하나의 블럭이 뭐라고 했었나요? 하나의 블럭이 하나의 스코프가 된다고 했었죠. 이 주어가 없잖아요. 이 주어. 이 주어가 없으면은 여기 없으면은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이 블럭의 주절 상위 블럭 이거죠. 그죠? 여기 있는 이 S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게 여기에 주어가 된다는 거죠. S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첫 번째 그러니까 to give you, give의 주어는 뭐란 말이에요? 이걸 감싸고 있는 거 이거죠. I. I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I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자바스크립트에서 말하는 어떤 변수의 스코프 개념입니다. 어떤 변수의 값이 여기서 찾을 이 블럭 내에 찾을 수 없으면은 이 블럭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블럭 이걸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텍스트와 스코프, 컨텍스트, 스코프라고 얘기합니다. 블럭. 네. 하나의 블럭이 하나의 스코프가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어떤 변수의 값, 주어잖아요. 주어의 값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상위 블럭으로 찾아가는 거죠. 여기도 없으면은 더 상위 블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걸 버블링이라고 표현해요. 버블링. 나중에 우리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버블링은 거품이 물방울이 밑에서 위로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올라오는 것처럼 물거품이 물 밑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변수의 값을 찾는 과정이 각각의 스코프에서 상위 스코프로 또더 상위 스코프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프라이즈 이 부분입니다. 프라이즈 A 이거는 뭐 딱히 뭐 우리가 분석할 만한 내용이 없죠.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You are to make a statement.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이죠. S, V, C,
시. 그렇죠?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이었고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로 볼 거 요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적을까요? 두 번째 보시면은 S, U가 S고 다음에 동사는 V 보충으로서 뭐가 왔나요? 절이 왔죠. To가 나타나면 무조건 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접속사와 주어는 당연히 또 생략되어 있고 이거가 같은 구조입니다.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동사는 make고 보충어는 statement, v, c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자, 이런 구조입니다. 됐죠? 여기서 볼 거 to가 있잖아요. to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걸 원래 로컬 주소면 어떻게 되나요? You are that you will make a statement. 이 부분이죠. 이만큼이 그대로 to로 바뀌게 됩니다. 미래에 있을, 그죠? 이 시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 발생할 일을 얘기할 때 to라는 것을 전치사를 이용해서 종속절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뭐 나머지는 딱히 중요한 게 없죠.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of course 다음에 it이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동사 보충어 주어 형식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 어떻게 되나요? 부사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짜 주어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가짜 주어를 PS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사 보충어 is가 왔고 그리고 진짜 주어 RS로 표현해요. Real S. 이게 뭐예요? 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속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주어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접속사는 없고 주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주어가 표시되어 있고 동사 be가 있고 다음에 보충어가 sure 다음에 또다시 또 하나의 절이 와 있죠. 그죠? 이 절은 우리가 그냥 부사로 표시합니다. s도 아니고 v도 아니고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절은 그냥 예외 없이 a로 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합시다. 부사어란 말이에요. 절입니다. 그렇죠? 이 절의 구성을 볼까요? 이 절 그러니까 to win either A or B 잖아요. 그죠? 접속사와 주어는 없고 접속사와 S는 빠져있고 그리고 동사가 win 있고 다음에 보충으로 명사구 그죠? 명사구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either A or B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까지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제가 이거 지워버렸군요. 됐습니다. 자, 이런 구조죠. S, V, C. 그리고 만약에 이 S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 S가 안 보이면 어디서 가져오나요?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블럭은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져오는 거죠. 얘가 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없으면은 여기서 가져오는 거죠. 그죠? 지금 이 가짜 주어네요. 가짜 주어니까 여기서 가져오게 되겠군요. 그런데 그런 거는 말은 안 되겠다. 왜냐하니까 전체, 이것 전체가 주어 자체가 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제가 마지막에 했던 말은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But suppose you have your heart set on prize A.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문장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을 한번 분석해보죠.
어디다 적을까요? 네 번째 여기다 적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자 주어는 어떻게 되죠? 주어는 안 보이고 생략돼 있습니다. 다음에 동사는 스포즈고 다음에 절이 와 있어요. 절이 보충어입니다. 그리고 유가 주어, 동사 그리고 또한 절이 보충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가 없고 접속사 없이 주어, 유, 다음에 동사 have, 다음에 또한 보충으로서 또한 절이 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your heart set on prize A. 이게 S, V, C. 그죠? C로서 전사구가 와있죠, 현재. 요것도 마찬가지. 접속사가 없고, 생략되어 있고, S, V, C. C인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전사구가 보충으로 와있는 경우입니다. On prize A. 여러분의 마음이 A 상품에 딱 꽂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이런 구조인데 이걸 별도로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이유를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지금 되어 있죠.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제가 하듯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코딩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코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명제에 대해서 한번 잘 보일 텐데 그 전에 이 과정들을 같이 한번 보죠. 이게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접속사가 없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얘도 접속사 없이 주어 있고 동사가 있고 보충어가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접속사만 없는 그죠? 이런 절도 있단 말이에요. 종속절. 그럼 종속절의 종류를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종속절의 종류. 첫 번째는 접속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고 다음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다음에 보충어도 있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종속절의 형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방식, 세 번째 방식 다시 보죠. 두 번째는 접속사와 주어가 대개 없죠. 대개 생략되고 동사에 앞에 to를 붙이거나 to를 붙이거나 이 to가 접속사와 주어를 대신하는 겁니다. 혹은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그죠? 이런 형식이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2-1, 2-2 이렇게 할게요. 2-1 2-2 방식이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요? 세 번째 방식은 접속사만 없고 주어, 동사, 보충어가 그대로 다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근데 얘와 얘가 상당히 비슷하긴 한데 이때의 동사와 이때의 동사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니까 이때의 동사는 V has is tense. 그러니까 시제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거 혹은 현재죠. 시제라 그러면은 과거, past or present. 현재 시제 혹은 과거 시제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때의 V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V는 접속사가 없는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V가 원형입니다. V is its original type. Original shape. 원형이라고 그래요. 이걸 동사 원형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는 뭐예요? First day, could you make which purse, which would force me to give you prize A? 가 아니고 여기죠. 죄송합니다. You have your heart set on prize. 이때 set은 뭐라 그래요? 동사의 원형이 온다는 거죠.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 보충어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문제. What statement could you make which would force me to give you prize A?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제시해야지, 그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상품 A를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강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죠? 이 문장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번으로 놓고 놓죠. 5번입니다. 이건 여기다 바로 적을게요. 유가 수가 될 것이고, 주어가 되고, 다음에 make, could make가 동사 구이고, 다음에 what statement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원래 어순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어순이잖아요. You could make what statement which would force me to give you prize. 이게 명사구입니다. 그죠? 이게 명사구예요. 명사구로서 보충어죠. 시고 얘는 NP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SVC, C로서 NP 문장입니다. 요것을 같이 밑에서 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떼서 밑으로 가져올게요. 5번이에요. 5번입니다.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동사의 보충어로서 NP가 와 있고, 그렇죠? NP인데 NP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보시면은 NP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which부터 이 끝에까지 형용사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형용사. 형용사와 접속사를 의문사, 의문사를 겸하죠. 접속사가 의문사, 의문사도 접속사 중에 일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형용사로 보고 일단 그다음에 명사로 보고 이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MP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니까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호를 좀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형용사절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앵글드 브라켓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걸 무슨 괄호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절이 형용사절로서 명사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절의 구성요소를 같이 보도록 하죠. 절의 구성요소 보니까 which가 접속사이자 접속사이고, 그죠? 접속사 들어가 있고, 그런 다음에 주어는 빠져있고, would force가 동사고, 다음에 절이 하나 와있죠. 또 보충으로서 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절이 이거예요. Me to give you prize A입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접속사 없고 대신에 to가 쓰이고 있죠. 그죠? Me는 주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Me. S가 있고 다음에 V가 있고 보충어. Prize A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다고 하는 부분, 좀 재밌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니까 요 to로 접속사를 대신할 경우 앞에는 주로 뭘 썼었나요? for가 들어야 돼요. 주어 앞에. 그렇죠? 이 for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접속사 종속절의 형식을 하나를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추가할 수 있나요? 네 번째. 그렇죠? 접속사 없고 이거는 여기다 넣는 것보다는 2-3으로 넣는 게 낫겠네요. 2-3. 접속사는 없고 그런데 주어는 있는 경우예요. 주어는 있고 그러면 동사가 to가 쓰이는 경우 더하기 동사 되죠? 그럴 때 이 s 앞에다 뭘 붙인단 말이에요? for를 붙이는 경우가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for s to v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하나 있는 것이 for 없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2-4에서 for도 생략되고 그냥 s to v가 되는 거죠. 이렇게 특히 쓰이는 경우 뭐 그렇게 많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2-4에 해당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현재 me 앞에 me가 이 절의 주어잖아요. 이 절의 주어죠. 따라서 for me what
which would pulse for me to give you praise가 되는 것이 맞는데 for가 생략되고 지금 관용적으로 그냥 pulse me가 쓰인다는 거죠. 생략됐다는 표현. 그렇죠? 이런 구조입니다. 구성. 이해되시죠? 다시 이것을 조금 이렇게 넣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내면 정확히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던가요? 그릴 수 있으면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또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